안녕하세요. 무사시호입니다. 자, MG 두아찌입니다. 자, 생방송 때 제가 이거 리뷰를 좀 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두아찌 조립방송은 있어도 그 리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뷰 한번 하고 예, 그래도 특장점 같은 걸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예, 그리고 지나가려고요. 웹 한정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월 초에 예약을 받아서 5월 달에 배송을 해줬어요. 이 두아찌 하면은 이제 더블제타에 나오는 기체죠. 양산형 기체인데 더블제타에서 지구에서 이제 활약하던 신이 있죠. 네오지온의 양산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돔의 최종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돔의 형태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요게 이제 이 두아찌 형태가 돔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두아찌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더블제타에서 보면 명대사가 나와요. 모빌 슈츠는 파워가 아니다, 기동성이다 하면서 두동강이 나는 그런 기체죠. 네, 자료화면 한번 보실게요. 모빌 슈츠는 파워가 아니다, 기동세다. 모라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좀 활약을 하는데 예, 그래도 인상 깊게 터져요. 예. 자, 돔 하면은 기본적으로 호버링 기체죠. 호버링 하면은 공중에 이렇게 띄워서 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죠. 왜 우리 수륙 양용 뭐 할 때 뭐 호버링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데 여기 밑에 보면은 다리 부분에 제트 엔진이 있고 요 디스커트 부분에 제트 엔진이 다섯 개가 또 있습니다. 해서 위로 살짝 띄운 다음에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고 그 원래 오리지널 돔이랑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이 한정판이 돔 그 MG 돔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돔이랑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 좀 짚어보고 뭐 가야 되겠죠. 일단 자이언트 바주카의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돔의 자이언트 바주카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저 두아찌를 사면은 정크 파츠로 요 원래 돔의 자이언트 바주카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파츠가 다 있어요. 네. 요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사막전형에 맞춰서 뭐 방진 커버인가요? 요런 게 달려 있고 나름 디테일하죠. 건프라에서는 요런 이제 사출은 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밀리터리물에서는 좀 많이 있지만 특이한 면이 있고. 자, 그리고 달라진 점 하면은 자, 다리 부분에 이쪽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연료 탱크들 노란색이 아주 이쁘죠. 개나리색이 진한 개나리색인데 이쁩니다. 그리고 뒤쪽에 원래 돔은 백팩 모양의 이제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앞으로 미는 요런 형태에 바뀌었어요. 여기 클리어 파츠도 있고요. 위아래로.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돔이랑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안테나 부분도 특이한 점이 있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원래 MG 돔에서는 이쪽에 히트 샤벨을 원래 이렇게 꽂게 돼 있었는데 네, 도화지는 이렇게 옆으로 꽂게 변경이 됐어요. 그 외에도 이제 헤드 부분에 헤드 발칸 디테일이 추가가 됐고요. 가슴과 어깨 사이에 동력선이 원래 없었는데 네, 추가가 된 모습입니다. 글쎄요, 그 외에는 뭐 이제 미사일 돔에 원래 붙어 있었던 이쪽이랑 이쪽에 들어가는 미사일 부분 그런 게 없고요. 무장은 이게 다예요. 오리지널 무장은 요거랑 히트 토마호크 요게 답니다. 그래서 무장은 딱히 설명 드릴 게 없어요. 자이언트 바주카, 히트 토마호크, 히트 샤벨까지. 히트 샤벨 색깔 무지하게 이쁘죠? 이건 레몬색인데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돔 안 만들어 보신 분들 많죠? 아무래도 조금 마이너한 기체다 보니까 돔 장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이제 돔 MS를 지온 계열 MS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디자인도 개성 있고 어떻게 보면 머리도 상당히 귀엽죠. 그래서 돔 얼굴을 한 그런 티셔츠라든지 굿즈도 많죠. 상당히 돔 하면은 이제 상징성도 상당히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1년 전쟁 후반에 이제 자쿠를 대신해서 지온의 주력 모빌 수출을 활약을 했었죠. 겔구구가 생산이 늦어지게 되면서 돔이 양산이 된 상태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사실상 1년 전쟁 당시 지온의 양산형 기체라고 볼 수 있죠.
보고서의 최종 진화 형태죠. 드와지는 설정에 따르면 88기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차피 네오지온이 그렇게 큰 부대도 아니었고 그 1년 전쟁 당시에 지원만큼 큰 그런 군사집단도 아니었고 반란군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많이 만들 여력은 없었을 거예요. 도움을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외형적인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손은 전지가동식 손이에요. 손은 그래서 마디마디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손은 필요가 없어요. 무기용 손이라든지 주먹쥔 손 같은 건 필요 없고 통짜 부품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편하고 포즈 취하기도 상당히 용이한 면이 있어요. 컬러링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막기체이기 때문에 사막전을 염두에 두고 컬러링을 재현을 한 것 같아요. 원작도 뭐 이런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죠. 데저트 옐로우라든지 개나리색이라든지 다크그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사막 위장에 어울리는 색깔이겠죠. 모노아이 부분은 LED는 장착이 안 되고요. 그 모노아이 부분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빼고 헤드 커버를 빼고 해야 되는데 그 예전 도미랑 다르게 이제 빼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이 뒷목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눈 그 위치를 맞추기가 위쪽 커버를 완전히 벗겨놓고 그래도 헤드 커버를 벗기고 모노아이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모노아이는 이렇게 십자 방향으로 다 움직여요. 도움 하면은 이제 외장이 굉장히 미끈미끈하고 둥글둥글한데 비해서 우주색이 MG답게 내부 프레임 재현을 상당히 신경 써서 해놨습니다. 이렇게 헤드 부분 디테일이라든지 아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 장갑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안쪽에 기계식으로 표현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파일럿이 탑승하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열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안에 파일럿이 들어가 있고요. 자, 어깨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끼워주는 방식입니다.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는데 설계 자체는 어깨 장갑 때문에 걸려가지고 사실상 가동 범위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주카 포징 할 정도? 그 정도만 뺄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색하고 나선 절대 이런 식으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리 부분이 장갑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다리 부분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리 부분을 떼어내면 안쪽에 보면 잘 다 안 보이죠? 한쪽만 벗겨볼게요. 자, 다리 장갑을 벗겨봤습니다. 자, 안쪽에 받쳐주는 프레임이 되어 있고요. 호버링을 위한 제트 엔진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몰드들 멋있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참 아깝죠? 자쿠도 그렇고 돔도 그렇고 내부 디테일을 신경 써서 만들어 놨는데 좀 장갑을 씌우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스커트 안쪽을 보면 다리를 이런 식으로 금방 떼어낼 수 있거든요. 스커트 안쪽도 이 안쪽 부품이랑 외장이랑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 부품이에요. 떼어볼게요. 스커트 부분에 제트 엔진은 이런 식으로 가동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스커트 안쪽에서 움직일 수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까운 부분이고 도색을 하실 때 지금 이 부분을 이 스커트 부분을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도미랑 다릅니다. 이 부분도 참 도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런 디테일이 없어요. 예, 민자입니다. 도움은 자,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도색을 따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은색으로 칠해요. 은색 아니면 스테인레스나 그런 은색 계열로 실버 계열로 칠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대로 다크그린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합체를 하면 자 밑에서 봤을 때 이 안쪽 디테일이 확실히 살아나겠죠. 그래서 구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도색을 해주면 이쁠 것 같아요. 훨씬 똑같은 색으로 도색을 해버리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안쪽에 이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죠? 도미랑 기왕 다르게 만들어준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조금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색 포인트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색분할이 안 돼 있는데 회색 부품이죠. 이런 스러스터, 이런 그 제트 엔진을 도색을 하실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도 빨간색으로 맞춤 도색을 하실 거면은 요 제트 엔진도 안쪽에 빨간색으로 도색을 하시면 이쁠 것 같아요. 에나멜로 에나멜 에어브러쉬나 붓으로 안쪽만 도색을 하신 다음에 요 바깥쪽 부분은 에나멜 신으로 닦아내면은 깔끔하게 도색을 하실 수 있겠죠. 요 다리 부분, 다리에 있는 제트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언뜻 보이는 디자인이 그래도 세워놓으면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도색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자, 깔끔한 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요게 이제 사막정 기체라는 특성을 살려서 도색을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왜 우리 사막에서 운용하는 전차들 있죠, 탱크들. 그런 도색 장르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면은 좀 뭔가 설정도 살릴 수 있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명암 도색 넣고 웨더링하고 치핑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이제 먼지 같은 것들 표현을 피그먼트라든지 아니면 파스텔 같은 거 이용해서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지금 다크 그린이지만 다크 그린으로 도색을 해놓고 샌드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저트 옐로우 같은 걸로 살짝 파스텔 아니면은 살짝 이렇게 먼지 묻은 표현을 모래 먼지 묻은 표현을 좀 해주면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양산형 기체고 전투가 조금 많았었던 기체이기 때문에 치핑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참 출격 횟수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동성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가동은 포기하세요. 특히 다리 부분은 뭐 이렇게 이 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상 가동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움직이는데 발도 이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요 정도까지 굽혀줄 수 있겠네요. 뭐 호버링 한다고 해서 이 정도 하면은 뭐 호버링 하는 뭐 모습은 재현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도미 뭐 발차기를 한다던가 뭐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다리 그냥 전시하세요. 그냥 바주카 한다 이렇게 놓고 포징하고 그 다리드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벌어지지가 않아요. 전혀 벌어질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괜히 벌리려고 하다가 부품 파손시키지 마시고 다리 벌리는 건 포기하시고 앞뒤로만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돈 갖고 뭐 발차기 하실 분은 없겠죠? 그에 반해서 팔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정도 움직이고, 예, 앞으로 잘 움직이고, 팔 꺾임도 90도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안 굽혀져요.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설계가 그냥 바주카 들기 위한 설계예요. 가동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간신히 바주카 운용할 수 있을 정도? 아무래도 도미, MG 도미 상당히 제작된 지가 오래된 기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판 자체가 워낙 프로포션이 좋기 때문에 도화지도 괜찮네요. 우리나라에서 좀 매진이 엄청나게 빨리 됐어요. 이게 수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인기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저는 좀 빨리 예약을 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중에 도색을 할 거기 때문에 전혀 데칼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런 습식 데칼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아니에요. 습식 데칼입니다. 한정판은 대부분 습식 데칼이죠. 데칼이 많진 않고 적당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두아찌 목구에서 처음에 이제 매진이 빨리 돼가지고 목구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리뷰 보시고 다음에 재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구입을 하실지 마실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온!